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것은 아무도 안 찾아줄 때가 아닌 나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때라고요. 인간은 모두 누군가의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자식, 행복한 나, 그리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프로야구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중 송우현, 임병욱 선수는 어떤 선수로, 어떤 사람으로 모두의 기억에 남고 싶을까요? 프로야구 통산 최다승을 기록한 레전드 투수의 아들이 아닌 퀸벤저스의 중심, 그리고 두 번이나 부상에 좌절했던 선수가 아닌 행복한 야구를 했던 사람. 내일은 히어로 3편,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움이 호로드 외야수 송우현입니다. 지금이 9시 14분인데 10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준비하는 거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나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잠들까봐 노래에 틀어놔요. 제일 크게 해가지고. 저 이거 누가 이렇게 노른 데 터져가지고 별로 안 터지는데요. 아버지 팀이랑 한번 붙이세요. 네. 삼진 먹고 저희 아빠가 카톡으로 삼진 먹은 공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제가 지금 첫 삼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재미 있으신가 봐요. 제가 이제 장난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우진이 브이로그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야구장 도착해서 제일 먼저 코로나 체크를 해야 돼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가벼운 야구 이야기를 나눈다면 야구장에서는 이 아버지와 심도 깊은 야구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김태한 타격 코치인데요. 훈련 전 오늘의 훈련 내용, 고쳐야 할 부분 등 많은 대화를 통해 송우현 선수는 매일매일 한 단계 더 성장 중입니다. 오늘은 동고동락하고 있는 선수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마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인데요. 경찰에 있을 때 마지막 제 대학이 마지막 게임이 한화였거든요. 근데 제 앞에 2군에 있었어요. 아버님? 네. 그때 딱 시합 때 그날한테 잘 쳐가지고 장난 잘 치니까 투수 바꾸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점수 많이 줘가지고 제가 옆에서 투수 코치 누구야? 이랬거든요. 네가? 네.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오라고 해가지고 밥 먹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또 시합을 했는데 안타를 못 쳤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어떻게 하면 사빵을 치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어제 밥 먹고 체했다고. 백넘버 21번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요? 근데 성민이 형이 있으니까 빼서 의미는 있죠. 의미 있죠. 근데 아버님한테 야구 배웠어? 어릴 때. 아, 너가 안 따라하게 되지 않아? 아니, 원래 잔소리 들리지 않아?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야구 안 시키려고, 친형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완전 이랬어요. 근데 전교 회장 선거 떨어져서 이제 살 빼라고 야구를 시켰는데 형이 재밌어서 야구 계속하고, 그래서 아빠 골프를 하라 그래서 골프를 했어요. 골프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닭장처럼 돼 있는 골프장 이렇게 막 계속 때리는 데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 안 오시니까 한 시간 치고 사무실 가가지고 그때 이제 개덴푸드 유명해가지고 개덴푸드 하고 있다가 올 때쯤 나가서 다시 치고. 근데 그때 야구도 같이 그냥 아빠 따라서 막 하다가 이제 야구 했죠. 7살 때 5살 때 막 하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야구 한다고. 그때는 막 진짜 막 너무 좋아가지고 형들 눈치 안 보니까, 형들 수업 받고 있을 때 초 2학년이면 오전 수업만 받잖아요. 펜스 다 맞춰놓고 가가지고 골프 할 걸. 힘들어요. 올 시즌에 유독 야구인 2세대 활약이 되게 많잖아요. 어때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근데 뭐 다른 야 2세 형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다 1군 올해 처음 간 게 아니고 전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시고 올해 다 잘하시니까. 근데 전 약간 남 신경 쓰기보다는 저 하기 바빠가지고. 똑같은 그래도 선수니까 부모님만 다른 거지.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이번에 처음 감독님 되셨다고 오늘 저도 기사 봐가지고 축하드리고 그 오래 하셔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 용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전드 투수 송진우의 아들 송우현보다는 야구 잘하는 송우현 선수의 아빠 송진우로 아버지를 뛰어넘어 기억되는 그 순간까지 송우현 선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 선수의 얼굴 다들 그리우셨죠?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 장면. 2018년 준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무려 2홈런 8타점을 기록, 단일 준플레이오프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써내며 시리즈 MVP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팬들이 엄청 보고 싶어하는데. 팬들이 엄청 보고 싶어한다고요? 아닐 겁니다. 가을 사나이 히어로즈의 해결사 임병욱 선수입니다. 2020 시즌 임병욱 선수에게는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부상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그를 괴롭혔는데요. 한 베이스 더, 한 타석이라도 더 서는 것이 간절했을 군입대전 마지막 시즌.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고 뭔가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뭐 그렇게 다치고 나서 뭐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많이 들긴 했죠. 그냥 손세근도 힘들고. 병욱이 같은 경우는 되게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재능이 뛰어난 친구고요. 건강하게 빨리 만들어서 복귀하도록 노력해보자라고 일단 얘기는 이뤄내줬었습니다. 부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초기에는 이제 근육 다쳤던 부위에 대한 안정성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변으로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게 목표였고, 그 단계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근력적으로 향상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 훈련을 통해서 야구적인 훈련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재활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1군 무대만을 생각하며 달렸던 재활 기간, 드디어 8월 부상 복귀에 성공. 학수고대했던 그 순간 그는 다시 부상에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결과는 8주 결장,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함께 재활 과정을 지켜본 정우 씨도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다 그냥 희망투성이었으니까 그냥 다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맨 처음에 올라왔었을 때도 조금 뛰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욕심 부리고 했는데 올라가자마자 다쳤죠. 그러면서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냥 몸 잘 만들고 뭐 잘 추스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하면 되겠죠. 그렇게 멍이 퍼졌다는 것 자체는 이 부상이 예전에 갖고 있던 부상이 만성적으로 다시 다쳤던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부상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변 조직들이 찢어지면서 피가 생기는 게 밖으로 멍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신체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병욱이 멘탈적으로도 휴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초기에는 조금 그런 휴식과 관련된 회복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이 선수로서 실패인 것인지 아니면 성공을 위한 과정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병욱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두 번째 다쳤을 때가 훨씬 마음 편한 것도 있었어요. 아쉬운 거는 뭐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복잡했던 것 같은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많이 실패해봐야지 안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실패하면서 다 경험으로 쌓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최대한 행복하게 후회 남지 않게 축하드립니다. 다시 재활군으로 돌아와 또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임병욱 선수. 하지만 부상도 그의 열정을 꺾거나 주저앉히지는 못했습니다. 쓰러지고 일어나길 수차례. 그래도 그는 그리운 그라운드를 향해 오늘도 재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재활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훈련이. 그래서 좀 지겨울 법도 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야구와 관련된 종목을 했었던 게 본인 선수 본인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재활에서도 한 단계를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상태고요. 지금 뭐 현재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런 운동이 좋아서 시작은 했는데 응원해주는 사람들 있어줌으로써 제가 돈도 벌고 행복하게 야구도 하고 좌절도 했다가 힘나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선수들 전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저는 팬덤도 좀 두터워지고 팬들도 소리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서로서로한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팬들한테 뭐 팬 사인회 뭐야 사인회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인 밖에서 나가서 해주는 거 그런 거 맨 처음에 해줄 때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너는 뭐 경기 끝나고 집에 안 가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최대한 그냥 다 해주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거절하기도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웬만한 개인 사정이 아니면은 다 해주려고 하죠. 피곤하고 뭐 해도 어차피 야구가 전부는 아니니까 할 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힘든 거는 당연히 있죠. 뭐 경기 끝나고 사인해주고 빨리 집에는 가고 싶어 하는데 좋은 길을 받기도 하니까 고생했어요. 멋있어요. 오늘 경기 정말 멋있게 잘 봤습니다. 실수하거나 잘 못하거나 그런 날에도 괜찮아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경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제 편이 있음으로써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해주면은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울고 있을 수 없었던 이유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응원해주는 팬들의 기억 때문이었는데요. 그 고마움과 따뜻함이 임병욱 선수를 다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그 선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성 소리가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병욱 선수를 그리고 많은 퓨처스 선수들을 이렇게 기억하겠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웃었던 그리고 목표를 위해 힘없이 달렸던 그런 선수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웃어갖고 세가지 거짓된 삶을 하지 않았지. 커피 이거 맞죠? 이거 타드림 되는 거 맞죠? 네. 두 분 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웠다. 두 분? 아 여기 센스 좋았다. 한 개 더 세팅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다 훈련의 일종이라고 밸런스